That's what it's all about. 언니들 안녕하세요. 저는 객관적으로 인상이 세게 생겼어요. 그래서 다들 제 겉모습만 보고 술 잘 먹을 것 같다, 후배 생김을 쥐잡듯이 잡을 것 같다, 남자친구와 길을 못 펴고 살겠다 같은 소리를 쉽게 합니다. 그런 말들은 그냥 넘기면 되긴 하지만 가끔 과한 농담을 하고서 얘는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땐 너무 서운해요. 사실 저는 트리플 A형이라 정말 정말 소심하거든요. 학교 다닐 때 조용히 공부만 했는데 너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아봤을 것 같이 생겼어 소리도 자주 들어요. 대체 그렇게 생긴 건 뭔지. 남들 눈에 별로 진중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.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순해 보이게 성형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. 사례가 걸렸어요. 언니들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저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할까요? 너무나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얘기 같은데요. 언니 루머가 있었어요? 우리 너무 많이 겪었고. 아니 루머가 화장실에서 막 싸웠다. 머리채 잡고 뭐 싸웠다. 잡았니 잡혔느니부터 해가지고. 진짜 말도 안 돼. 막 집어 던지고 찍고 뭐 별의별 루머가 많아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지. 그. 근데 내가 볼 땐 우리 부학원 컨셉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야. 아, 뭘 또 잘못했어! 아니,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 에이핑크, 막 무슨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 같이 막 청량감 느껴지고 이런 컨셉이었으면 그렇게 무섭게 안 봤을걸? 근데 처음부터? 그런 컨셉을 잡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딱 확고한 어떤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겠어요? 아니, 샘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. 그 이미지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. 저도 근데 화장 지우면은 그렇게 세게 안 생겼단 말이죠. 지금 이미지가 되고 이제는 지워도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게 보지도 않고. 맞아, 그거 되게 무섭다? 이미지가 지워도 무섭대. 이거는 언니나 나나 이미지를 쟁취했는 거야. 그 이미지 때문에 얻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. 정말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화로 보질 않지만 약간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저봐 이런 거 막 아 뭐 재하 재하랑 뭐 친구면 재하랑 뭐 나르샤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쿨하니까 뭐 신경 안 쓸 거야, 그렇지? 라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가? 딱 이러면 완전 신경 쓰이는데 이러면은. 약간 싸해져. 완전 가끔 싸. 근데 나르샤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조금 웃으면 더 무섭다. 나르샤는 말도 안 해. 숨이 일단 이거 숨이야? 이게 이제는 멤버들끼리 말도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야. 멤버들끼리 어느 정도 경지에 쌓이면 숨만 쉬어도 인정해줘. 아, 저 아이가 지금 화가 났구나. 말 시키면 안 되겠다. 근데 그걸 가인이가 늘 아니, 캐치해. 얼마나 편해. 나도 이렇게 막 센 게 이렇게 있으니까 프듀 같은 거 할 때 나는 또 레슨 할 때는 그렇지 이런 안 되지. 똑바로 해. 뭐 뱉어 막 이러는데 또 뒤에서 애들 모니터 할 때는 막 너무 좋고 막 이쁘다. 사랑이 넘치지. 잘생겼고 이쁘고 잘하고 와 잘한다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잖아. 근데 그게 더 내가 하면 반전인 거야. 완전. 그 이미지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, 사실. 그리고 지금 면접 볼 때 이미지 때문에 가장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치. 사실 요즘에 면접 볼 때 정말 그 몇백 대 몇천 대의 경쟁이라서 아, 그 중에서 눈에 띄려고 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맞아. 근데 나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외모인 거예요. 이거는 정말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맞아. 그리고 뭐지? 그런 이렇게.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럼. 거지. 제가 뭐 보시다시피 외모는 조금 강렬하고 개성 있고 누가 봐도 조금 주장이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라고 그럼. 어필을 하면 요것 보소 우리 회사에 아주 어울리네 이렇게 되는 거지. 잘할 수 있습니다. 유급발에 지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얼굴 뭐 성형이라도 할까요 바꿀까요 하는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. 성형을 하면 그게 나냐고 만족도가 있겠냐고. 나는 그들의 꼬투각시야. 그런데 만약에 했어 근데 잘 됐는데 또 순해진 얼굴을 보고 아 또 무시를 해 사람들. 또 다시 이렇게 그럼 눈꼬리 떠올려야 되고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 못 바꾼다. 매번 편견이 가득한 세상 바꿀 수 있다 없다? 못 없다. 바꾼다 없다 없다 미쳤자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. 네 그러면 안녕.